민낯짱, 애기 부모짱이 스킨십 평화를 지키러 온 것이라요. 오늘 게스트분 백덤블링 하면서 들어오면 2만원. 저 죄송한데 백덤블링 하면서 들어오실 수 있어요? 진짜 죄송한데요. 지금 백덤블링으로 보내버려도 될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게스트분이 늑병 보였군요. 예, 제가 그 늙고 병든 5588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바랍니다. 효도폰 쓰시나요? 일단 저랑 동갑이세요. 그리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 요즘 스트리머들은 너무 어려가지고 잘 끼기 그렇다고. 내가 뭐가 되냐고. 나 어제도 참물 갔다 왔는데 거기서 노돌리랑 형덕은 뭐가 돼? 애기 모모짱이 온 것이 와요. 모아가는 아가야. 해보세요. 해주시면 안 돼요? 뭘요? 그 애기 모모짱? 애기 모모짱이 보고 싶었다면 민나짱 손 아래 위로 들어주시와요. 그걸 진짜 보고 싶으세요? 할 수 있으면 진짜 프로 스트리머로 인정. 그건 인정할게요. 진짜로? 할 수 있으면 여기 진짜. 때리는 거 같아요. 아 진짜 안 때려. 진짜 안 때려. 할 수 있으면. 아니 나 옆에서 직업 날라올 것 같은데.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진짜. 민낯짱, 애기 모모짱이 스킨십 평화를 지키러 온 것이라요. 네. 반응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이와요. 오늘 제가 더 부끄럽습니다. 살려주세요. 와나나님하고 있으신데 왜 미응미응 같은 기분이 하나도 안 나네요. 역시 인간 조렉스. 와나나님이 우겨우겨 할 느낌이 대단해. 나는 분이 있나요? 예전에 악녀는 메이플 매결은 한 적 있어요. 메이플 예전에 결혼 아니 아이 저였죠. 모르고 있어요. 보람냥. 보람고양이 아시는구나. 마이크 잠깐. 머리에 조랭이 떡같이 생긴 게. 아 네, 뭐, 너무 좋아요. 좋아하시는 너무 좋아요. 좋아하시는 포즈 드렸어. 너무 좋아요. 좋아. 좋아 씨. 아 좋아 씨발려나라고 하군요. 와짱은 코 얘기 하는 거 좋아해요. 아~ 코가 제일 자신 있대요. 얼굴에 제일 자신 있는 부위가 코. 진짜 한 1000m 밖에서 봐도 코는 보일 것 같네요, 확실히. 모모님 1km 밖에서 제가 코에다 글씨 써놓을 테니까 그거 읽을 수 있으면은 제가 그대로 1km 덤블링하면서 그쪽으로 갈 테니까 안 보이시면 그쪽에서 백덤블링 한번 보세요. 얘기하실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무슨 1km 밖에서 지금 코가 보여. 나는 코가 보인다고 했지 글씨가 보인다고는 안 했는데. 그럼 코에다 색깔을 찍을 테니까 노란색이든 파란색이든 오케이, 맞출 수 있으면. 색은 맞출 수 있습니다. 진짜? 이거 클립 따놓으세요. 이거 정확히 유튜브 찍겠습니다. 고백신이 나오냐? 와나나님 이번에 코 재수술하시면 콧대에 기계 넣어서 리모컨으로 높낮이 조절할 수 있게 만드시나요? 차도 오픈카를 타시더니 물 좀 마시고 오겠습니다. 이 이야기 알았어요? 쉽지 않은 걸? 그래서 저 좋아하세요. 아 진짜. 플러스 점수를 주신 것 같은데 이미 너무 많은 마이너스가 있어가지고. 사랑해요. 은별아 방송 안 키니? 씨발? 돈 안 벌어? 저 지금 들건데 진짜 사랑해요. 저 하양 그 고백을 받으면 모모님이 해주시는 게 있어. 당연하죠. 진짜 개웃기네. 진짜 악질이네. 진짜 악질팬들. 지금 현재 방송 중이에요? 설마. 잠깐만. 어? 은별아 방송 늦지 않게 꺼라. 왜 그래요? 개웃기만 지금. 저기요. 아 저 어이가 없네?
어, 저도 방송 중입니다. 혹시 통화 괜찮으세요? 네, 뭔데요? 죄송한데 제가 지금 합방을 하고 있는데. 네네. 옆에 계신 분이 악재 팬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지금 옆에 숨소리 들리세요? 악질이요? 부모님이에요? 알아듣는데? 악질 팬이라고 하니까 알아듣는데? 그 혹시 모모님 나이를 알고 계신가요? 모모님 저보다는 많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 네 맞아요. 네. 그 실례가 안 된다면은 그냥 모모 언니랑 한 번만 들을 수 있냐고 부탁해가 제가 전화를 드렸거든요. 모모 언니. 모모님은 우리랑 동갑이에요. 어 왜 이래? 왜 이래? 그러면은 모모님도 다이 언니 뭐 이런 거. 하고 방송 마무리 저기 뭐 통화 마무리해도 저도 방송 중이니까. 제가 인생에 버킷리스트가 하나 있습니다. 죽기 전날에 제가 자이님 발갈개로 나중에 한번 밟고 지나가 주시면. 악취 이 사람 악취 팬인데 진짜 개 악취인데 진짜. 아무튼 아 고마워요 여기 방송 중에 제가 너무 팬이라고 해가지고 네네. 어 이렇게 전화 드렸습니다. 아 아닙니다. 원장님. 아 네네네. 꿈이지. 아, 개인장. 이거는 솔직히 20만원 받았습니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가능합니까? 그래, 만원어치. 만원어치만 보여주세요. 이게 그 부분이죠. 꿈이지. 아, 개인장. 개인장까지. 알겠습니다. 빰바밤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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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hell no. I'm out of here. 물 마시러 다녀오겠습니다. 아니, 와나나님, 그래도 역행 분이 오셨고 또 누구랑 엮이고 이러는데 왜 와나나님 우결각이 안 생기세요? 라고 했는데 나한테 문제를 찾지 말고 카빵을 하거나 게스트로 있는 사람들에게 원인을 찾는 게 더 먼저이지 않을까 싶어. 무슨 반응을 예상하셨어요? 그거랑 다르다고 얘기하잖아. 아니 여러분 스트립쇼 재밌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막 야하거나 이런 느낌보다는 재밌어요. 보셨어요? 네, 라스베가스에 가서 한 세 번째 본 것 같아요. 아니 뭐 다 큰 성인끼리 뭐 볼 수도 눈에 야동한 아니 어떻게 아닌지도 내가 이분 썰을 방송 전에 몇 개 들었었는데 남자들이 들으면 정말 극대노할 일들을 많이 저지르셨어. 오빠분의 야동 취향을 문화 촉수? 뭐 그 얘기를 방송에 까발렸는데 아 정확히 말하자면 야동 취향은 촉수는 아니에요. 그건 야엔이지 야동은 서양을 좋아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여기 분들한테 오빠분의 취향을 알려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무슨 죄예요? 아니 내 여동생이 방송을 하는데 야동 취향은 동양 사람들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내가 방송보다 물 뿜을 것 같아. 그래요, 걸리지 마시고요. 바탕화면 같은 데 다 없으시죠? 전 증거를 남기지 않았죠, 스트리밍. 오, 그쵸. 요즘은 누가 이게 다운받아서 봅니까? 예, 허브공장 이런 거 있어요. 그쵸. 은밀하게 막 폴더에다가 저장하는 그런 사람들은 좀 그래. 근데 좀 이해할 수 없어. 저도 한때 저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게 네. 정말 소중한 작품들은 소장을 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 소중한 해바라기 같은 그 마음을 함부로 욕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 스트리밍으로 보신다고요? 요즘은? 요즘 순수함이 사라지셨나봐요. 네, 이제는 타락하셨네. 이제 그냥 뭐 뭐든 보면 됐다. 네, 이거지. 한번 보. 그러니까 좀 힘들어요. 왜요? 아니 사실 저는 되게 멘탈이 좋으실 줄 알았어요. 막 이런 거 아무렇지 않게 약간 드립 치실 줄 알고 꽤 왔는데 약간 실망인데? 뭐랄까 저는 이렇게 사람의 사실 그 드립을 선을 이렇게 어느 정도 지켜서 하는 편인데. 저는 이 리미트가 되게 이만큼인 줄 알았어요. 한 이만큼. 아니 이만큼 해봐요 그러면. 네. 정말 리미트 없이 한번 해보세요. 아, 저 다 맞춰드릴게요. 아니 그리고 아니 사실 저는 제가 말하는 그 리미트는 19금 드립도 드립인데 이렇게 딜 박았을 때 저는 이렇게 같이 딜이 올 줄 알았어요. 아 근데 뭐 제대로 박은 딜은 없잖아요. 그냥 끼켜봐요 가짜 코 뭐 이런 거 밖에 없었잖아요. 가짜코 얘들아 가짜. 이쪽을 지금 리미트를 해제하려고 했잖아. 니들이 날 공격하면 어떡하니? 이게 상황 파악이 안 되니? 어?
아 저는 가짜 눈입니다. 네, 그럼 저는 가짜 눈으로 뒤에 뒤에 하실 거 생겼네요. 제가 가짜 코라고 놀린 가짜 눈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입이나 하관만 찾으면 되겠네. 아 입은 근데 가짜 찾기 힘들지 않을까? 교정한 사람 찾자. 그러면 입하고 하관 다 가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우리 한 명씩 늘리죠 이제. 가짜 시리즈. 가짜 액조디아라고. 가짜 머리는 돌리 형이 가봤으면 안 해주세요. 어 근데 저 가짜 머리인데? 저 머리 심었는데? 그냥 봐봐요 봐봐요. 저는 이렇게 여기 여기고 이렇게 여기 여기 지금 봐봐요. 상부 중부. 맞잖아 맞잖아. 저를 처치했습니다. 새로운 부위를 만들어 버릴뻔 했는데 모모님 칭찬해주기 2 주접 떨어주기 3 그분의 우결 시청하기 4 내 금지하기 참고로 모모님 리미트 풀기에는 대놓고 칭찬하기 혹은 주접 떨기만큼 귀에 코가 달리면 앞으로 소리 들을 자 지금부터 새로운 게스트 모모님에게 이쁜 말 해주는 컨텐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모모님 어서 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세상에 너무 아름다우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눈도 되게 아름다우시고. 네네 아니, 만들어진 거거든요. 아 네. 아 진짜 너무 이쁘세요. 네네. 아 코가 이쁘세요. 아니 씨발 이게 신기하게 봐요. 코에게 칭찬할까? 아 칭찬이요? 저 갑자기 뭐가 생각나요? 정말 조각같이 생겼어요. 어떤 조각이죠? 말해도 돼요? 그럼요. 와 이 속상이야! 산산 조각 내버리자. 제가 약간 맞는 게 일단 취향이긴 한데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하시는 거는 조금 부끄럽고 그렇네요. 이거는 이제 방송이 끝나고 조용히 해결하는 걸로. 내가 겪은 여수 중에서 가장 답이 없어. 여수 남수 포함해서 모든 팀원들이 약점이 하나씩 있었거든? 이건 뭐 진짜 너무 철저한데? 철옹성인데? 지금의 킹바드 을릴라 정도 되나요? 을릴라는 공략법이 있어. 막 깝치면은 뭐 힘으로 제압하든 뭐 말빨로 제압하든 방법이 너무 많아. 얘가 멍청해가지고. 근데 이쪽은 똑똑하게 반응을 하는 건 아닌데 가장 강력한 문원리를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방패라기보다는 큰 슬라임이야. 머리카락 잡고 흔드세요. 뽑지만 않으면 아, 됩니다. 아, 그 너무 야하네요. 저분한테 머리를 잡는 거는. 제일 건이식한 머리카락. 아니 그런 걸 어떻게 방송에서 해요, 진짜. 선 너무 심해. 이걸 어떻게 방송에서 해요. 아, 진짜. 이거는. 아, 머리카락 너무... 단단해. 안 뽑혀 무슨 씨발. 아, 근데 머리카락이. 참고로 이거 가발이에요. 무슨 씨발, 진짜. 코야 약점 없는 무적 피작스 있었잖아 130cm. 너 혹시 좋아하는 침 있어? 침? 난 있어. 뭔데? 아 너무 잘 어울린다는데. 당신. 그래도 변재이가 딱 우리 집 나갔을 때. 공파님이 이삼이 누나 팬이라고 해가지고 막 또 막 연결해주면서 막 공파야 어때요? 이렇게 탁탁 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우결 같은 거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쪽은 진짜 약간 뭔가 진짜 진정한 사랑이 느껴져요. 진짜 같아요. 진정한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뭔데 씨발 뭔데 말해봐. 모르실 것 같은데 되게 아는 척 하시네? 아니 그 말해봐 진정한 사랑이 뭐냐고.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진짜 때리는 거 좋아하시는구나. 취향 확실히 파악을 했네요. 나중에 견자형이랑 해볼만 한 거 아니에요? 형 네. 유튜브의 신선 입덕하고 첫 후원이야. 응, 새내기 팁 좀 주라. 자 우리 모모 누나가 너에게 새내기 팁을 알려줄 거야. 아 그거 새내기 팁 일단 그 MT 같은 데 가면은 무조건 청강색 그 등산복 같은 거 있잖아. 이게 첫 인상이 되게 중요하거든. 거기서 그 딱 눈에 띄어야 돼. 그러면 막 진짜 동아리 제의랑 이런 거 진짜 많이 들어오고. 근데 거기서 멘트가 중요해. 뭔가 썸 타는 애들 있다? 그러면 약간 그 복학생 같은 그런 느낌으로 되게 열일 보여줘. 근데 사귀냐? 누가 그렇게 했어? 야,
에이 좋아 안해 아 이상해 아 짜자자자자자자 요런 대사들 치고 들어가주면 진짜 좋아해. 멘트가 진짜 주옥같네. 이 멘 제가 오늘 처음으로 정말 공감할 수 있어. 2학년 2학기 이때 확정. 아니에요. 형 말한 대로 그대로 할게요. 이 후기 꼭 특혜도에 올려주시면 돼요. 너 이제 넌 초인싸. 애기 컴백. 한화 패스. 뭘 국가 모독이야 씨발. 니들이 할부라며. 형 길면 너 이거 어떻게 부르냐고. 지금도 가능해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기 싫어요. 성희롱 당하는 것 같아가지고 안 해요. 어? 거기서 왜 성희롱이 나오죠? 당신의 뇌는 멈추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죽일까? 아니 저 와 그거 아시는구나. 뮤지컬 치킨의 나이드 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지금 이 순간 귀엽지. 앉으세요. 방송 진행하셔야죠. 제 방종 좀 멘트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자 여러분들 오늘 그 굉장히 제정신이었던 그 조금 오늘 약간 정신상태가 안 좋으신 멘탈이 안 좋으신 마나나님 이렇게 두 분의 합방 정말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뭐예요 지금? 뭐예요? 그 가짜 좋아요? 가짜 코와 가짜 눈의 대결이었습니다. 여러분 네, 정말 너무 행복했네요. 코가 이겼다. 맞아요. 결국 코가 이겼습니다. 가짜 코죠. 저는 그럼 이만. 가짜 코 좋아 죽는다. 어휴 키키를 잡고. 삶에는 많은 교훈을 주는 일들이 벌어지긴 해요.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연륜이 생기는 거고 경험을 많이 해봐야 대처법이 생긴다고 해요. 겪어서는 안 될 사람들을 겪는 경우, 다시는 상종하면 안 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 우리들은 그 대처법을 어디서 찾아야 하느냐면은 화장! 방송 끝나고 머리채를 잡아줄 거냐는 아직 저기다가 몸을 두고 오자. 저기다 두고 오자. 아, 나 좀 이제 행복해졌어. 이제 난 내가 뭘 해야 될지 알 것 같아. 울지 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배를 굴래. 무릎 빌래. 누가 가려? 아 죽겠다 진짜. 아 죽어. 어떡해.